자, 16번 보니까 자, What is the writer's main point? 역시 메인 포인트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네요. 그 첫 번째 문장은 정독해 봐야겠죠. The concept of the cyborg. 사이보그에 대한 어떤 개념. A fusion of man and machine. 사람과 그러니까 인간과 기계에 대한 어떤 융합. 이것이 has been around in science fiction literature for a while. 그러니까 얼마간 계속 있어 왔다. 자, 그런데 뭐가 있어요? But 있죠? But do cyborgs already exist? 여기 지금 question mark가 있다는 거는 이거에 대한 정답이 글의 메인 토픽이다 라는 기본적인 어떤 방식이 있습니다. 그럼 사이보그가 이미 존재하느냐?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 우리가 모르잖아요. 어쩔 수 없이 다음 문장 읽거나 마지막 문장을 이제 읽어갖고 가주면 되겠습니다. 뭘 읽어볼까요?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본인의 감에 의존하면 돼. 다음 문장 읽을래요? 마지막 문장 읽을래요? 마지막 문장 읽을까요? 자, 마지막 문장 가보니까 These people, 이러한 사람들은 일단 이 DJ가 가르치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Are not fundamentally unlike cyborgs.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사이보그와 같지는 않아요. In that, 뜻이 뭐죠? In that 예, 무엇뭐라는 점에서 뭐라는 점에서 그들의 바디가 have been fitted with synthetic components 합성적인 어떤 물질로 이렇게 딱 들어맞아 있다는 거야. For the purpose of enhancing 뭐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their natural capacities 그들의 어떤 자연적인 그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걸로 자 결국 사이보그가 이미 존재하느냐 마지막 문장 가봤더니 이 사람들이 사이보그는 아니지만 어떻게 그래도 뭐였다 이런 여러 가지 물질들이 그 부착이 돼 있다 뭐 인조팔 인조다리 뭐 인공신장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뭐 사이보그가 아니냐 라는 그러한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바로 초이스 가보니까 사이보그 테크놀로지는 약속합니다. 뭐 제거한다고요? Widespread disabilities. 잘 모르겠는데. B번 공상과학 문학은 보여줍니다. 어떻게 사이보그가 발달되는지. 이 공상과학 리터러처 자체가 지금 메인 토픽은 아닌 것 같은데요. C 사람들은 갈망해요. 향상시키기를 그들의 자연적인 능력을요. 뭐와 함께 사이보그의 과학기술과 함께 이거 잘 모르겠는데 애매하네 D는 일반적인 장치들이 만듭니다 뭐를 많은 오늘날의 사람들이 다르지 않게 사이보그로부터 마지막 문장이 왜 얘기한 거네 그러니까 D 자 지금 보니까 이거 지금 퀘스천 마크가 다 붙었어요 이게 애매하다는 거지 예. 애매한 경우는 일단은 뭐 보기를 다 보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가장 들어맞는 게 지금 D번이었죠. 예. 더 확실한 거는 사실 이 다음에도 힌트가 있긴 했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부착이 지금 되어 있대요. Hearing aid, 보청기, pacemaker, 이거 이제 그 심장 박동기, and prosthetic limbs, 이게 보철 팔다리. 이게 뭐냐? 사이버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 답은 D로.